선수들을 향한 열정, 미래를 향한 의지, K3리그 골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포와 경주의 경기로 오늘 하이라이트 출발합니다. 한우혁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자 그대로 골! 한우혁! 원정에서 소중한 선취득점을 뽑아냅니다. 한우혁의 득점! 네, 홈팀 김포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공격수는 굉장히 볼을 받기 좋은 위치로 서있는데요. 자, 강민재가 접고 강민재! 골! 93분! 버저비터 동점골이 터집니다. 강민재의 동점골! 네, 그대로 경기가 종료화되면서 양팀이 1대1 무승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경기 평택과 천안의 경기입니다. 평택이 앞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종석 선수가 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돌아섰는데요. 김종석! 골! 김종석! 정말 부드러운 터치로 반대쪽으로 돌아섰고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넣는 선취득점 김종석입니다. 네, 천안도 후반전에 역습을 펼치는데요. 자, 고창원이 뺏어냈어요. 고창원! 골! 팀의 베테랑인 고창원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 이후에 굉장히 깔끔한 득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대1 천안! 네, 92분인데요. 김상필 선수가 반대쪽 기다리고 있고 오! 떨어졌어요. 김상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1대1 천안입니다. 네, 그 평택 선수들은 손에 맞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2대1 천안이 앞서가게 됩니다. 네, 그대로 94분에 경기가 종료가 되면서 천안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전주와 화성의 경기입니다. 화성이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뺏어놓고 최지원 선수가 옵사이드 라인을 물고 자 돌아섰는데요. 최지원 자 먼 거리에요. 최지원 들어갑니다. 야, 최지원 선수가 옵사이드 라인을 교묘하게 물고 있다가 돌아서면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화성이 1대0으로 먼저 달아납니다. 네, 전주도 공격에 코피를 늦출 수가 없죠. 자,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오, 넘어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찍었습니다. 이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침착하게 뛰어가면서 마무리! 골키퍼를 숨겨내면서 반대쪽으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네, 계속되는 화성의 공격입니다. 왼쪽 사이드를 허물고 들어가고 있는 화성인데요. 자, 중앙에 세 선수가 있는데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까요? 자, 뒤쪽에는 김원민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김원민 침착하게 그대로! 2대1 김원민! 야, 굉장히 침착하게 골대 반대쪽으로 차나오면서 2대1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드는 김원민입니다. 네, 계속된 화성의 공격입니다. 자, 돌아섰고 중앙지역 자, 김준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갈 준비를 하죠. 자, 김준! 오! 들어갑니다! 야, 장신의 김준 선수인데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교묘한 움직임 허슬 플레이 태클까지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준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몰아치는 화성인데요. 네, 그대로 슈팅! 자, 김준! 골! 야, 김준 선수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오늘 만들어내는데요. 자, 전주도 계속해서 공격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앞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자, 이근호 터치 이후에 접어내고 자, 이근호! 골! 야, 포기하지 않는 선제 공격입니다. 이근호 선수의 완벽한 득점! 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4대2로 화성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다음 경기는 강릉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강릉의 홍구장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부산이 먼저 공격합니다. 최웅권 해주고 이민우! 와! 정말 깔끔한 팀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산입니다. 최웅우의 정확한 리턴, 이민우의 터치 이후의 슈팅까지 야, 정말 깔끔합니다. 네, 강릉도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올려줬고 유청윤! 골! 자, 반대쪽으로 돌려놓으면서 1대1 균형을 맞춘 강릉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 크로스가 올라왔고 자, 최영우 골! 야, 최영우 선수 허리가 살아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정확히 꽂아넣는 최영우의 득점. 자, 최영우는 아웃골로 득점 선두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자, 이번에도 코너 게임이에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왔고, 자, 최용욱 골! 야, 최용욱 선수의 연속 득점이 터집니다. 최용욱은 10골로 득점 선두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산의 공격입니다. 자, 이민우 선수가 흔들고 들어갔는데요. 자, 접고, 자, 이민우! 야, 정말 깔끔합니다. 흔들고 접고 슈팅까지 이민우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네, 경기가 끝납니다. 원정에서 부산이 4-1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1팀 간의 승점 6점짜리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경주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 김찬이가 라인을 물고 있죠. 자, 침착하게 볼을 받아들고 김찬이, 자, 접었습니다. 자,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김찬이 골! 침착한 김찬이의 마무리입니다. 이 각방쪽 포스트를 보고 굉장히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도 경주 공격인데요. 서동현이 빠져들어갔고, 자, 서동현 선수가 키핑력이 좋아요. 반대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서동현. 자, 뒤쪽으로 해줬고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가 그대로 골! 야, 이 경주가 2-0으로 앞서 나갈 때 김연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2-0으로 경주가 앞서 나갑니다. 네,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되면서 득점의 승점 차는 4점 차로 좁혀집니다. 네, 이번 경기는 목포와 양주의 경기입니다. 자, 목포가 필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올라왔고, 자, 김동욱이 잡아야 합니다. 자, 김동욱 접고, 자, 김동욱 골! 야, 이 공격수들이 정말 이 접고 슈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선수 침착하게 듣고 공을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꽂아내는 득점으로 팀의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두 번째 득점량에서 목표가 공격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올려줬고 조명철! 오! 들어갔어요! 야,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조명철이 머리로 살짝 돌려넣으면서 골대, 가까운 쪽 골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2-0을 만듭니다. 네, 이미수 골키퍼의 긴 골킥이 이어졌고요. 오, 자, 흘렀어요. 정동철이 볼 잡았는데요. 정동철 들어갑니다. 3-0 목포. 정동철의 완벽한 득점. 이미수 골키퍼는 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그대로 3-0으로 목포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기대를 향한 의지, 팬스들이 이끌 골목,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